원피스가 다 어디 거냐, SNS도 그렇지만 댓글로도 엄청 많이 남겨놓더라고. 그런데 빨간 스티치를 하나 해서 자기네 브랜드의 존재감을 연이어 쏟아지고 있는 연예인 뒷광고 논란. 연예인부터 인기 크리에이터들까지 화두에 오른 상황입니다. 유튜버를 믿고 그 뒷광고한 상품을 샀다면 더 배신감이 들고 사기당하고 기만한 느낌이 들어요. 그 뒷광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. 구독자들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뒷광고. 이건 대체 뭘까요? 뒷광고는 크리에이터들이 광고 혹은 협찬을 받고도 마치 자신이 직접 구매한 물건인 것처럼 콘텐츠를 만든 행위를 말합니다. 음식은 기본이고요. 뭐 장소, 또 일상 속의 물건들까지 다양한 분야 속에서 뒷광고는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뒷광고가 문제가 되는 건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자신의 돈을 주고 샀다라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된 건데요. 대체 그들은 왜 광고 협찬을 받았음에도 이럴까요? 한 광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제품이 1분 노출된다고 가정했을 때 연예인의 경우 적게는 몇천부터 많게는 1억까지 광고비를 받는다고 합니다. 사실 연예인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이겠죠. 네,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논란에 크리에이터들의 사과와 은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저는 방송 급 초반 몇 개의 영상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.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이며 앞으로 유튜버 등 모든 방송 활동을 그만두겠습니다. 너무 죄송합니다. 시청자들을 기만한 것을 인정하며 깊게 반성합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뒷광고 논란 해결책은 과연 없는 걸까요?